이름이 왜 울산 식당이에요? 이름이요? 네.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한 명은. 연창이 울산 식당을 간판에 걸었는 것 같은데, 간판을 걸고 고치셨다고 뭐, 너무 세월이 지나가면 이제, 이 고쳐서 내가 이제 완전히 하게 그 생각할 때 되면 이제, 간판에 이제 단두로 뭐, 밤장식으로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울산 식당이 너무 이제 30년 돼서 젖어다 보니까, 어찌할 줄을 뭐, 할 뜻은 못해. 지금 11시 됐네. 11시. 오늘은 그다지 많이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장날 지났으니까. 70 그릇? 70 그릇? 아. 여기 단골 손님이세요? 네. 오신 분들은? 네. 언제부터 네. 오셨어요? 한 20년 전부터 오셨어요. 20년 전? 어디서 오셨는데요? 함양에 계시는데 20년부터 이제 추어탕 드시러 오신 네. 거예요. 지금 엄청 일찍 오셨는데 식사 때도 아니에요. 맛이 어떻습니까? 한마디 표현. 네. 맛은 이제 당시 있기 때문에 20년을 갖다가 계속 단골식으로 봅니다. 어르신들이 갖다 주신 부드러워요. 외할머니한테 배워가지고 그 음식을 이제 같이 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어머니의 친정 어머니한테 배운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식당은 이제 한 30년 됐고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시고 하니까 내가 이제 밖에서 도와주면서 차기로 지금은 자연산이 꼬라치가 없다 하니까 양식을 한국산 양식을 사가지고 처음에 시키는 거 우리가 옛날식으로 이렇게 폭살 먹어가지고 채 손으로 그릴 가지고 그 살을 빼내가지고 기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는 건 담배추만 다른 거는 뭐 무청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담배추만 사용해서 맛이 깔끔하지. 아주 뭐, 그, 아주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또, 어머니가 없으면은, 사람들이 맛이 없다. 아무리 내가 잘해도 얼굴이 안 보여. 아, 어머니 얼굴이 안 보이면 맛이 없대. 장에서 이거 먹고 하면은, 이 집 배추도 이게 맛있고 해서 차이가 잘 피우고 못 피우고. 네. 이 집 배추가 해보면 제일 좋아. 부드럽고. 그 맛이 나는 게 계속 비밀적으로 똑같은 맛은 이게 이 배추도 이쪽에서 샀다 저쪽에서 샀다 하는 맛이 틀려요. 하나야. 그런 게 그랬더니 같은 동작 갖고 계속 이렇게 아주 우리가 요소에서 한다는 뭐 버섯이나 이런 걸 사갖고 오지만은 일반적으로 제철에 나는 그런 게 한두 가지 종류는 사갖고 조금 있으면 이제 조금 있으면 고구마 쪽이 나왔을 텐데 고구마 쪽이 닦아갖고 그런 거 사갖고 우리가 하고 또 어쨌든 한 명이 보면 또 막 시장 사람보다는 또 뭉티게 다발이 커. 네. 요만하면 사람들이 많으면서 갖고 와. 우린 또 그래서 좋고. 그런 것도 다 사주시고. 그렇지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사하고 써야 되는 거니까.
음식 만들 때 속이지 말고 양념 뭐 돈 아깝다고 양념 적게 넣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지. 그래서 누님이 이렇게 장사도 잘 되고 오랫동안 그걸 유지를 하시는 거예요.